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오케이, 초과 승률 100%. 안녕하세요, 빼독입니다. 허이. 빗비늘에 맑은 정신 가는 건 어떠? 왜냐면 빗비늘이 어차피 빗비늘 챔피언밖에 안 쓰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도 크게 상관없거든. 이거 못 사잖아. 이거 못 사잖아. 뭔 말할지 아시죠? 사소합니다. 깔끔하게 5연패 스타트 하자. 야무지게 5연패 좋고요. 오케이. 6렙 빠르죠, 그래도? 풀 연패에다가 맑은 정신 받아가지고 6렙 60킵으로 6렙 도착했죠. 자, 다음부터는 증강체 보고 정합시다. 뭐 할지? 나와 주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넘친다고. 나와 주기만 해봐. 아니, 하, 진짜 거지 같네, 진짜 대기업배, 씨. 아, 이미 이걸로 대기업배 끝이잖아. 먹어, 일단. 오케이. 어, 야, 요네 덱으로 갈까? 요네 덱으로 갈까? 어? 어? 잠깐만. 요네 8마리 됐는데? 어, 잠깐만, 요네 템도 끝났는데? 야, 이 사람 요네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 진짜 미안. 아니, 내가 이게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아, 미안해. 아니, 진짜 내가 요네 할 생각이 없었거든? 아, 근데, 미안해. 극강의 요네 빌드업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상대방도 삼성 나왔네. 아, 이거 별덱이니까. 자, 극강의 요네 빌드업 아니냐?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요네 빌드업 중에 최고였는데. 아니, 뭐 이거 지금 발로 해도 힘들. 지금 이 상태면은 발로 해도 발로 해도 가겠는데 뭐. 아니, 뭘 해도 돼. 그냥 뭐 상관없어. 장갑 먹어서 수원 데뷔해주고요. 어, 요네 풀템에다가 초월에다가 전사에다가 수호작 하는 이게 정석이지 원래. 그냥 야소 삼성도 찍겠는데 이거. 레벨업을 했는데 돈이 남아? 레벨업을 했는데 돈이 남대. 1등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아, 사과했어. 아니, 대격변으로 요네 인성 두 개 나와. 아, 요네 파워 좋네요. 역시 요네가 든든하죠, 좀? 많이 든든하죠? 이 사람 뭔가 빌드업을 이상하게 하는데? 아, 근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네? 하나? 1원? 아, 이런 거 가져온 건 좀 아쉬운데. 천천히 먹을게요. 어, 손도 나왔네. 레오나 나왔어. 이렇게 올려놔도 될까? 자, 문제가 두 배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두 배 달달하죠? 이거 근데 이득충의 수준을 좀 넘어섰긴 했다, 좀. 웬만한 이득충은 인정하는데 나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보긴 해. 한 1원의 손해도 안 볼 것 같아,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살면서 1원의 손해 보잖아? 그리고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 손해 절대 안 됩니다. 아, 이게 연승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야. 진짜 이 타이밍에 요네 삼성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 어? 좋네요. 오, 야, 라이즈 세다. 와, 라이즈 세다. 야, 큰일 났다. 라이즈 세다.
좋습니다. 어? 잘 됐다. 문제가 있나? 브라운만 찾으라고. 그래야지. 조금만 맞추고 싶다. 안 싸울 거면 저를 비켜. 노조와 윌라폰 특공대 출동. 애매하네. 일단 나 너무 이득 보는 거야? 나 맑은 정신. 나 너무 이득숙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풀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못 풀렸으면 솔직히 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해. 잘 풀려서 날먹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와중에 게임 이용 시간 49시간 돌파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 이번 칸 증강체가 딜 증강체가 하나도 없어서 덱 밸류로 이겨야 돼. 이기려면 누누 삼성 같은 거 찍어서 밸류로 찍어 눌려야 돼. 이기려면 음전자 맛있어요. 나 리롤 너무 많이 치는데. 다이를 빼고 다이를 빼고 얘 넣는 거 어떤? 사신기로는 되는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이 모렐로가 너무 발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어 세다. 어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그거 아니면 좀 애매해. 지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생각보다 사람들 세. 아싸리 다이를 빼고 얘를 집어넣고 얘한테 이거거든. 눈누 삼성 필요해요. 우승하려면 필요하긴 해. 어차피 내가 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뭔가 요소를 찾아야 돼. 뭔가 업그레이드 할 요소. 약간 요네 삼성으로는 요즘 우승 못해요. 요네 삼성만 가지고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시바나 밸류랑 그런 걸로 채워보려고. 아오솔 쓰는 거는 어떨까? 아오솔은 근데 별로야. 시바나가 이번 판에 비체인 도자 2G랑 가장 좋긴 해. 아, 아이템 딱코 맞추려다가 뒤지겠다 나. 하나, 어 딱코다. 좋죠? 아이템 딱코 잘 달아줘. 나 좀 이렇게 아이템 딱코를 못 맞추면은 너무 불편한 사람이야. 님들 진지하게 잠깐 헷카림 파는 거 어때요?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득에 미쳤다. 미친놈인데 이거는. 근데 이게 맑은 정신 두 번이면은 6원 6골드야. 6골드 6골드 여러분 버려요? 6골드 버릴 수 있어? 난 못 버려. 난 6골드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또 되게 뭔가 참신하게 완성이 될랑말랑하네요. 뭔가 느낌이. 이건 미안하지만 가져가야 돼. 이럴 거 해파 유파하냐고? 그러게. 왜 안 말렸어요? 여러분들이 말렸어야죠. 아 여러분들이 말렸으면 헤카림 안 팔았지. 까비. 와 비체인 도자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체인 도자가 시바나한테 효율이 진짜 좋긴 해. 이야 이걸 지냐. 아이씨 미치겠네. 라이즈가 요네들한테 강하거든요? 하필 라이즈가 있어. 그래 여기는 차라리 낫다. 여기는 승려다 승려. CC콤보를 헤카림이랑 좀 그 시바나 콤보로 CC를 좀 채우고. 여기 진짜 야소만 아니면 하나만 나왔어도 됐는데 야소 한 마리 안 나온 거 살짝 많이 아쉽지 않아요? 야소만 나왔어도 나한테 2만 배 써줬거든. 아쉬워. 뭔가 아쉬워. 이번 판에 여기 이기려면은 어딨냐? 라이즈 덱 이기려면 침장이나 서풍 있어야 돼. 아 드디어. 드디어 덱이 강화가 되네. 맑은 정신 포기할게요. 에이 소라카 두 개. 쫄지마. 일단 쫄지마.
그렇지, 애니비아 띄운 것도 좋았다. 그리고 애초에 치감이 있어, 내가. 치감이, 쉬바나로 치감이 든든해져. 전통적으로 요네가 잘 잡거든요? 쌍일 좋고요. 요네가 구인 스택 쌍이면은 장난 없거든요? 맞냐? 이거 지는 게? 내가 지는 게 맞아? 아찔아찔하네요. 이 게임이 좀 날먹하는 판 아니었나? 날먹하려다가 뭔가 만 거 같은 느낌? 브레스 어디다 봤어? 브레스 왜 젖다구로 쓰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너 없이 이길련다. 나가라 그냥. 시바 너 나가라 그냥. 아니 360도로 쓰는데 라이자한테만 브레스를 안 뽑는 거 실화야? 바드 두 개 써. 확률 조작하자. 희망은 확률 조작. 아까 전에는 졌지만 이번엔 안 진다 이 자식아. 아까 전에 진 거는 워밍업? 덧발톱 다 뺐고 나이스 얼리고. 야소 어디 갔니? 야소 너 죽어도 돼. 아 야소 돌아와. 야소 너가 필요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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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작 좀 대봐! 시바나랑, 노나랑 좀 대봐! 좀 미치겠네. 아이씨, 게임 쉽게 가는 건데. 오케이, 라이저 서풍 띄웠습니다. 500번 서풍 건 보람이 있어요. 500번 서풍 걸었다잉. 덧발도 멋잖아. 에어본 콤보, 나이스. 시간 못 치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시바나님. 제발 고개를, 제발 왼쪽으로 고개 좀 돌려봤죠. 나 여기 못 이겨. 나 라이즈 단위 딜러 잘 잡아가지고 못 이겨. 어? 아이 뭐야 뭐야, 화면 넘어갔어. 찍 찍어야 돼. 안 찍으면 죽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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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근데 진짜 안 찍으면 죽을 것 같았어. 진심 안 찍으면은 지옥을 봤을 것 같았어. 괜찮잖아. 하늘이 내린 억바판이잖아. 이긴다고 해줘. 하늘이 내린 판이잖아. 제발 얼리고. 그렇지, CC 좀 박아봐. 그렇지, 브레스 브레스 왜 찌냐고. 뭘 왜 너프 좀 해. 나 용발이 필요해. 그래도 눈을 팔아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득 아닐까 님들? 난 눈을 팔아서 산 거야. 자, 이번에 이겨볼게. 이번엔 이겨볼게 진짜. 이번엔 영혼을 걸었다. 이번엔 용발 야소야. 야소 안 터져? 에어본 걸고 빨리 터져봐. 고개 좀 잘 돌려봐요. 그래요? 오른이라도 빨리 잡아요. 그렇죠? 이젠 이기죠. 이젠 이게 맞지. 아무리 나 밸류 높아. 이게 밸류지. 이게 밸류가 아닌 뭔데. 그렇지, 녹여봐. 그렇지, 야소. 오케이. 마무리. 야소 마무리. 그렇지, 이거잖아요. 후! 적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다스 빨이야 분명. 아 근데 CC 너무 많다. CC 좀 까다롭긴 해. 근데 내 밸류도 까다롭긴 해. 내 밸류가 높은 게 아니면 대체 무슨 밸류가 높은 건데요? 말해봐. 이 밸류가 약하면 대체 어떤 밸류가 강한 거냐고. 아 위험한데? 여기 맞는 차이는? 덱 완벽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덱을 수정할 건 없어요. 내 덱은 완벽해요. 더 이상 흠집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발라버렸고요. 역시 매섭죠? 하늘이 내린 요네판 역시 매섭죠? 역시 막을 수가 없죠. 상대방 긴장했죠. 그냥
여기 이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형님들.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일단 오른 서풍 뛰었거든? 일단 오른 서풍 뛰었어. 야소 마무리 어떻게 되나? 삼성 볼베를 그 전에 잡을 수 있어? 오홈. 일단은 빠르게 애니비아 녹이고 있거든요? 애니비아 생각보다 빠르게 녹이고 있어요? 어? 이겼다! 이긴 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야소 좀 팔아주세요! 야소 좀 팔아주세요! 아, 뭐야, 야소 나 팔아버렸네? 어쩐지 야소가 잘 나오더라. 야소 좀 팔아줘! 야소 좀 팔아달라고! 그 정도 매너는 할 수 있잖아! 야소 삼성 타는다고. 근데 야소 판 거 좀 웃기긴 해. 이렇게 2등을 해주면 된다. 원래 또 유튜브가 2등이 국룰인 거 아시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따봉입니다.